자, 오늘은 켈리 한 줄 패드를 사용해서 캘리그라피 글귀 80개를 같이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판매 중인 이 엽서 안에 앞뒷장으로 40개씩 켈리 글귀가 총 80개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을 보면서 진행을 해볼 거고요. 붓펜 역시 제가 판매하고 있는 멀티 붓펜 40색 중에 제가 좋아하는 몇 가지 색 이렇게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칸의 정중앙에 쓰는 게 목표인데요. 한 줄 또는 두 줄로 쓸 건데 글이 너무 길 경우에는 두 줄로 쓰고 길지 않은 경우에는 한 줄로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손가락 하나를 이렇게 준비하시고요. 책을 백독하면 저절로 알게 된다를 써볼 건데 책을 백독하면 저절로 알게 된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면은 책을 백독하면 저절로 알게 된다. 살짝 왼쪽으로 쏠릴 것 같은데 마지막 R을 마지막 삐침을 조금 길게 하면은 정중앙에 오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쓰기 전에 손가락을 가지고 요 정도 칸이 되겠다 단어 하나하나를 이렇게 미리 예측을 하시면서 시작하시면 훨씬 더 중간에 딱 맞게 쓰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처음 색깔은 브라운색. 제가 브라운색 좋아하기 때문에 브라운색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적었고요. 저절로 알게 된다. 글자 수가 왼쪽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부분에 너무 크지 않게 쓰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글자마다 포인트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잖아요. 여기서 주인공은 책이겠죠. 책을 그리고 백독하면 저절로 알게 된다. 그래서 책, 백독, 알게 요 정도 크게 쓰고 나머지는 조금 작게 하면은 전체적인 크기의 비율이 맞을 것 같아요. 강약, 중간약 요 정도로 강이 있긴 한데 너무 많지 않게 그리고 중간은 조금 많게 그리고 조그만 거는 아예 없으면은 또 안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배율을 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첫 글자를 적으실 때 중간에 이렇게 걸리게 쓰시면은 위로 올라간다든지 밑으로 내려가는 일이 없기 때문에 제가 또 여기에 선을 그어놨어요. 그래서 딱 필요한 4개의 선만 그어져 있는 패드이기 때문에 여러분 편하게 초보분들도 적으실 수 있을 거예요. 마저 적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중간에 배치가 되게 적어보았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 볼까요? 왼쪽을 떡 메모지 식으로 이렇게 떡제본 해놓았기 때문에 바로 찢으셔도 되고 찢지 않고 이렇게 한 장씩 넘겨가면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겨울이 오면 봄 또한 멀지 않으리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이 오면 봄 크게 쓰고 또한 멀지 않으리. 겨울이랑 봄을 좀 크게 쓰면 될 것 같아요. 봄 크게 쓰고 또한은 좀 작게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아름다움은 모든 곳에 있다. 아까보다 조금 더 짧은데요. 아름다움은 여기다가 쓰고 모든 곳에가 중간에 걸치게 그리고 있다를 오른쪽에. 아름다움은 모든 곳에 있다.
아름다움은 모든 곳에. 모든 곳에를 중심에 걸치는데 조금 오른쪽으로 가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있다 하고 빨리 끝나버리기 때문에 아름다움을 조금 그리고 크게 써볼게요. 여기서도 아름다움은 조금 크게 썼고 은은 줄였죠. 이렇게 강약 있게 쓰시는 게 좋아요. 조금 이쪽으로 치우치지 않을 것 같아서 여기 어를 조금 길게 뺐습니다. 그리고 여기랑 길이를 조금 맞추기 위해서 마지막 획을 조금 뺐죠.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어요. 이번엔 좀 긴데요. 펜을 파란색으로 바꿔볼게요. 성공의 비결은 좌절하지 않고 극복하는 데 있다. 왼쪽으로 조금 붙여서 살짝 작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성공해. 좌절하지 않고 극복하는 데 있다. 좌절 조금 크게 쓸게요. 극복을 크게 써야 될 것 같아서 앙코를 좀 작게 썼습니다. 있다. 이렇게 써봤습니다. 앉아있는 농부보다 서있는 농부가 더 훌륭하다. 글자의 길이는 전에 거랑 비슷해요. 앉아있는 농부보다 서있는 농부가 더 훌륭하다. 여기는 이제 칸이 얼마 없기 때문에 줄여서 써줄게요. 작게. 이렇게 딱 맞게 써졌죠? 이런 가로로 긴 패드 연습하면 좋은 게 봉토 같은데 쓸 때 봉토가 가로로 대부분 길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봉투에 이런 선 없이도 깔끔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학식도 미덕도 건강이 없으면 퇴색한다. 학식도 미덕도 건강이 없으면 퇴색한다. 썼습니다. 그 다음에는 조금 길어요. 여태까지 한 것 중에 제일 긴데 폭력은 짐승의 법칙이고 비폭력은 사람의 법칙이다. 폭력은 위에다가 쓰고 폭력은 짐승의 법칙이고 비폭력은 사람의 법칙이다. 요 정도에다가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밑에다가 좀 크게 여기서 요만큼 나왔으니까 여기서도 마지막 삐침이 그렇게 길지 않게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상은 지식보다 중요하다. 공상은 지식보다 중요하다. 크게 쓰면 될 것 같아요. 글자 크게. 여기서 주제는 공상과 지식이겠죠? 공상은 중요하다는 여기 칸에 맞춰서 이렇게 끝나게 그러려면 여기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게 크진 않아도 되겠다라는 걸 계산하고 써주세요.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자연이 나쁜 일을 하지 않는다.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자연이 나쁜 일을 하지 않는다. 한 줄로 쓰려면 좀 작게 왼쪽에 바짝 붙여서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자연이 나쁜 일을 하지 않는. 이렇게 썼습니다. 하지보다 조금 더 작게 붙여서 쓰면은 요 정도 칸이 있어도 충분히 세 글자 정도는 쓰실 수 있어요. 만약에 나는 조금 더 강약이 있게 크고 작고 다양한 크기로 쓰고 싶다 하시면은 두 줄로 맞춰서 쓰시면 되겠어요. 좋은 기회를 만나지 않은 사람은 없다. 좋은 기회를 만나지 않은 사람은 없다. 이렇게 썼습니다. 좋은과 기회와 만 그리고 사람이 조금 크게 써졌죠? 이렇게 계획을 가지시면서 적어주세요. 햇빛도 하나의 초점이 모아질 때에만 불꽃을 피운다. 햇빛도 하나의 초점이 모아질이 여기 중간에 걸리고 때에만 불꽃을 피운다. 모아질을 여기 중간에 걸리게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걸렸죠? 얘 좀 이제 작아져야 돼요.
글자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다음에 불꽃은 조금 크게. 그다음에 조금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니까 피운다는 조금 위로 올려줄게요. 써보겠습니다. 사람의 유일한 위험은 스스로를 낮추는 위험이다. 사람의 유일한 위험은 스스로를 낮추는 위험이다. 스스로를 낮추는 위험이다. 자, 여기서 사람 스스로 낮추, 위험 얘네들을 크게 썼어요. 이렇게 조금 글자 수가 많아서 크기가 작아져야 하지만 그래도 조금 굵은 글씨가 보이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망각 없는 행복은 있을 수 없다. 망각 없는 행복은 있을 수 없다. 좀 크게 편안하게 써줘도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은 삐져나가도 다른 글씨를 쓰는데 무리가 없을 만한 삐침, 이 기역자 마지막 이렇게 세로 획 같은 경우에는 많이 삐져나가도 다른 거랑 겹치지 않기 때문에 마음껏 이렇게 얇게 해주시는 연습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니은에서 마지막 획 이 방향도 조금 길게 했는데요. 지금 자리가 다닥다닥 붙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길게 한번 빼봤습니다. 행복 조금 크게 쓰면 좋겠죠? 여기도 마음껏 길게 빼봤습니다. 있을 수 없다. 길게 빼보고 여기 중간선에 다 걸리게 적어주세요. 이렇게 마지막도 길게 빼서 왼쪽과 남는 텀이 똑같게 해주면 좋겠죠? 자, 사슴을 쫓는 자는 산을 보지 못하고 돈을 쫓는 자는 사람을 보지 못한다. 많이 길죠? 위에 한 줄, 아래 한 줄 이렇게 써볼 건데요. 사슴을 쫓는 자는 산을 보지 못하고 돈을 쫓는 자는 사람을 보지 못한다. 여기서 요 정도에서 끝나야 되기 때문에 살짝 띄어서 또는 마지막 획 삐침을 길게 하면은 딱 맞겠죠? 그 다음에 돈을 쫓는 자는 사람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마지막 삐침 살짝 길게 해서 왼쪽이랑 크기 맞춰줬어요. 청춘은 모든 것의 실험이다. 청춘은 모든 것의 실험이다. 크게 써줘도 될 것 같아요. 청춘은 길게 길게 크게 크게 끝에를 길게 빼면 왼쪽이랑 텀이 비슷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살짝 짧게 뺐습니다. 마음보다 더 잔인한 무기는 없다. 마음보다 더 잔인한 무기는 없다. 마음보다 더를 왼쪽에 쓰고 잔인한을 중간에 살짝 걸치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음을 좀 크게 써야겠죠? 역시나 왼쪽과 맞추기 위해서 마지막 삐침 살짝 길게 빼줬고 마음, 잔인, 무기 이 글자를 살짝 크게 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충고를 받지만 오직 현명한 자만이 충고의 덕을 본다. 많은 사람이 충고를 받지만 여기다 써야겠다. 그리고 오직 현명한 자만이 충고의 덕을 본다. 얘는 좀 더 왼쪽에. 오직 현명한 자만이 충고의 덕을 본다. 오직 현명한 자만이 충고의 덕을 본다. 여기도 덕을 조금 크게 썼습니다. 말은 행동의 거울이다. 말은 행동의 거울이다. 크게 써도 될 것 같아요. 말은 행동의 여기서 요만큼 남아야 되니까 살짝 길게 빼도 되겠죠? 이렇게. 맹세는 말에 지나지 않고 말은 바람에 지나지 않는다. 맹세는 말에 지나지 않고 여기 중간까지 되게 쓰고 말은 바람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말은 바람에 지나지 않는다. 엄청 붙여서 써야겠죠?
보욕은 잊어버리고 친절은 결코 잊지 말아라. 추위에 떠는 사람일수록 햇볕의 따뜻함을 안다. 추위에 떠는 사람일수록 햇볕의 따뜻함을 안다. 햇볕을 조금 크게 써야 돼서 나머지 글씨를 좀 작게 했어요. 이렇게 딱 맞게 써볼게요. 스스로 일해서 얻은 빵만큼 맛있는 것은 없다. 빵이랑 스스로 일, 그리고 맛, 겉, 업을 조금 크게 썼어요. 절망은 모든 것에 이르는 병이다. 조금 크게 써도 될 것 같아요. 병을 크게 써야겠죠? 이렇게 끝에를 삐침 조금 길게 써서 중심 맞췄고요. 모든 사람은 자신의 경험밖에 믿지 않는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경험밖에 믿지 않는다. 또 중간에 써봤습니다. 여행은 정신이 다시 젊어지게 하는 셈이다. 여행은 정신이 다
다시 젊어지게 하는 셈이다. 셈을 크게 써야 돼서 여기 글씨들은 어지게 하는까지는 조금 작게 썼어요. 세 글자지만 셈이 커지기 때문에 얘네를 작게 썼어요. 이렇게 가난해도 만족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다. 가난해도 만족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다. 사람이 중간에 걸리게 쓰면 될 것 같아요. 가난해도 만족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다. 이렇게 자신감은 성공의 가장 큰 비결이다. 자신감 이렇게 빨간색으로 써볼까요? 자신감은 성공의 가가 여기 걸리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큰 비결이다. 써봤습니다. 그 다음은 욕심은 수많은 고통을 부르는 나팔이다. 욕심을 좀 크게 써야겠죠? 부르는은 조금 작게 쓰고 나팔을 크게 쓰고 자 중심 맞춰주려고 마지막 빛은 조금 길게 썼습니다. 습관은 제2의 천성이 되어 천성보다 10배의 힘을 가진다. 이렇게 한 줄로 썼습니다. 시간은 가장 현명한 상담자다. 시간은 가장 현명한 상담자다.
중심 맞춰주려고 그렇게 길지 않게 마지막 뺐어요. 언제까지나 계속되는 불행은 없다. 불행이 조금 커져야겠죠. 역시나 마지막 중심 맞추려고 조금 길게 뺐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역시나 중간 맞춰주려고 끝에 길게 뺐고요. 뜻, 곳, 길, 잇 이렇게 조금 크게 써줬습니다. 그리고 길을 특히나 크게 써줬죠. 용기란 1초를 견디고 한 번을 더하는, 용기란 1초를 견디고 한을 중간에 걸치게 쓰면 좋을 것 같고요. 한 번을 더하는 힘. 마지막 위치엔 길게 빼서 중심 맞춰줬고요. 용기 그리고 한 더하 힘 이렇게 조금 크게 써줬어요. 그리움의 간격은 필, 여기 중간에 써주면 좋을 것 같고요. 필 유한 것이다. 그리움이 또 주제하니까 조금 크게 써줬고요. 써줬습니다. 이렇게 써가면서 오른쪽이 조금 남겠는데 했을 때는 어의 이 가로선 있죠? 이런 것들을 조금씩 더 길게 빼주시면은 쭉쭉쭉 조금씩 늘리실 수 있어요. 신은 모든 곳에 있을 수 없기에 어머니를 만들었다. 신은 모든 곳에 있을 수 없기에, 없기가 중간에 걸리고요. 어머니를 만들었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어요. 신은 신을 좀 크게. 여기서 보면은 글자가 어쩔 수 없이 다 작아지죠? 그런데 이 안에서도 일부러 조금 두껍게 하는 획이 있어야지만 조금 글씨에 리듬감이 생깁니다. 여기서 에의 세로축 하나는 두껍게 하고 잇의 요 세로축 하나 두껍게 하고 중간중간에 기에서 요 이를 두껍게 하고 이거 다 생각을 하면서 한 거거든요. 다 똑같은 얇기로 쓰지 마세요. 그러면 볼펜으로 쓰는 거랑 다름이 없어요. 우리가 왜 볼펜으로 쓰겠어요? 이런 다양한 굵기를 그때그때 표현을 하고자 볼펜을 쓰는 거잖아요. 자, 어머니 조금 크게 써야겠죠? 어머니를 만들었다. 여기도 다에 요 이를 일부러 조금 두껍게 했어요. 얘가 만약에 없었다면은 만들었다가 조금 심심해졌을 거예요.
어른들은 누구나 처음엔 어린이였다. 하지만 그것을 기억하는 어른은 별로 없다. 기네요. 어른들은 누구나 처음엔 어린이였다. 여기다가 써볼까요? 지금 누구나까지 썼는데 오른쪽이 너무 많이 남을 것 같아서 이런 가로축들을 조금씩 조금씩 길게 쭉쭉 늘려줬어요. 하지만 그것을 기억하는 어른은 별로 없다. 하지만 그것을 기억하는 어른은 별로 없다. 이렇게 썼습니다. 하에서 요 첫 번째 획이 요 중간선에 걸쳤기 때문에 쓰다가 중간선에 걸치는 게 없어서 별 할 때 요 세로 여의 세로축 요거를 중간에 살짝 걸쳐서 중심을 맞춰줬어요. 당신의 오늘은 안녕하십니까? 크게 써도 될 것 같아요. 리을도 충분히 자유롭게 크게 써줘도 되겠죠? 안녕하십니까? 이거 쓸 때 이제 엄청 긴 글자 쓰다가 요 정도 쓰면은 굉장히 짧아서 쓰기가 수월하거든요? 그러면은 위아래로 조금 더 많이 삐져나가셔도 상관없어요. 좋은 사람을 찾기보다 그런 사람이 되어라. 좋은 사람을 찾기보다 그런 사람이 되어라. 그런을 시작할 때 중심에 걸쳐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써줬습니다. 조, 사람, 그리고 사람, 라 이렇게 크게 써줬어요. 죽은 사람보다 더 불행한 사람은 살아있지만 잊혀진 사람. 되게 긴데요. 두 줄로 써볼까요? 죽은 사람보다 더 불행한 사람은 살아있지만 잊혀진 사람. 똑같은 위치에다가 써주면 될 것 같아요. 밑에는 그렇게 글자가 많지 않아서. 이렇게 해줬어요. 중간에서 살짝 올라와야지 글씨가 너무 떨어져 있어도 하나의 문장으로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올려줬습니다. 내가 옳다면 화낼 필요가 없고
내가 틀렸다면 화낼 자격이 없다. 얘도 한번 두 줄로 써볼까요? 내가 틀렸다면, 화낼 자격이 없다. 화가 중심에 걸치면 될 것 같아요. 딱 맞게 써지고 있죠? 자, 그 다음은 사랑은 누가 선물하는 게 아니다 써볼게요. 사랑은 누가 선물하는 게 아니다. 사랑을 일단 조금 크게 쓰고 크게 썼어요. 가볍게 살고 싶다. 아무렇게나 라는 건 아니다. 글씨가 왼쪽으로 좀 쏠릴 것 같아서 여기 중간에서부터 점점 조금 가로 획을 길게 해줬어요. 시간은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가장 친한 친구이자 가장 든든한 지원자이다. 사람에게는까지 하고 획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은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여기에 써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어쩔 수 없이 좀 쏠릴 것 같아서 겐으로 줄였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이자 가장 든든한 지원자이다. 가장을 한 번만 써도 될 것 같은데 일단 써볼게요. 가장 친한 친구이자 쓸 때 저는 글씨가 너무 많아서 눈을 개슴칠하게 뜨고 썼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전체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모든 출구는 어딘가로 들어가는 입구이다.
입구를 조금 크게 써야겠죠? 이렇게 일에 대한 생각이 아닌 행동이 의욕을 불러일으킨다. 일에 대한 생각이 아닌 행이 여기 걸려야 될 것 같아. 행동이 의욕을 불러일으킨다. 조금 작게. 여기도 글씨가 너무 많아서 막 붙여가지고 작게 작게 썼습니다. 그래도 주제인 일, 생각, 행동, 의욕 요거는 굵게 굵게 조금씩 크게 잘 써줬어요. 길이 끝나는 곳에 길은 있다. 썼습니다. 무엇을 시작하기에 충분할 만큼 완벽한 때는 없다. 무엇을 시작하기에 충분할 만큼 완벽한 때는 없다. 완벽한 때는 없다. 때는이 조금 내려갔죠? 그래서 없다는 다시 위로 올려줄게요. 새들은 바람이 가장 강하게 부는 날 집을 짓는다. 새들은 바람이 가장 강을 여기 걸쳐주면 좋을 것 같고요. 중심에 부는 날 집을 짓는다. 조금 작게 써줘야 될 것 같아요. 새들은 지금 집을 크게 써주기 위해서 나머지 애들을 좀 작게 작게 써줬어요. 이렇게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지 말아라.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지 말아라. 조금 크게 쓰는데 좀 붙여서 써줘야 될 것 같아요. 해가 질 분을 엎질러진 물 때문에 울 필요는 없다.
엎질러진 물 때문에 울 필요는 없다. 여기서도 물이랑 울 얘네를 크게 써줬죠. 그리고 왼쪽으로 조금 쏠릴 것 같아서 마지막 삐침을 길게 써줬어요. 나만의 속도에 충실하라. 얘는 조금 크게 써줘도 될 것 같아요. 나만의 마지막 역시나 조금 길게 해서 중심 맞춰줬죠? 상처 많은 나무가 아름다운 무늬를 남긴다. 아름다운이 중심에 걸려주면 될 것 같아요. 썼습니다. 꽃 한 송이가 밥 한 그릇보다 귀할 수 있다. 꽃. 한 송이가 밥 한 그릇보다 귀할 수 있다. 아무도 미워하지 않고 살게 되기를 바라지 말라. 아무도 미워하지 않고 살게 되기를 바라지 말라. 살기가 중간에 걸쳐줘야 될 것 같아요. 썼습니다. 종이 한 장 자르는데 도끼질 하지 마라. 종이 한 장 자르는데 도끼질 하지 마라. 피라미드를 쌓는 일도 처음엔 돌 하나 나르는 일에서부터 시작된다. 얘도 두 줄로 써야 될 것 같아요. 피라미드를 쌓는 일도를 위해 써볼게요. 칸이 좀 남아서 처음엔까지 썼어요. 돌 하나 나르는 일에서부터
부분부터 시작된다. 좀 괴슴츠리하게 뜨고 해보세요. 만선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물 깊는 시간이 필요하다. 얘도 꽤 길거든요. 만선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물 깊는 시간이 필요하다. 얘가 좀 왼쪽으로 쏠릴 것 같아서 가로획을 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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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줬습니다. 너만의 공간을 가져라. 짧기 때문에 쉽죠? 걱정은 돌 하나도 옮길 수 없다. 이렇게 섞습니다. 풀을 베는 사람은 들판의 끝을 보지 않는다. 길이 끝나는 곳에 길은 있다. 이렇게 요 길을 제일 크게 썼습니다. 중간에 끊겼는데 끊기는 것도 그렇게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행동은 기회를 창조한다. 썼습니다. 누군가에게 길들여진다는 것은 눈물을 흘릴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눈물 흘릴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어린 왕자에 나오는 글귀죠? 그저 단 하나 내 편이 필요했던 건지도 모른다. 그저 단 하나. 내 편이 필요했던 건지도 모른다. 누구나 하나쯤은 그리움을 간직하고 산다. 시절이든 사람이든. 누구나 하나쯤은 그리움을 간직하고 산다. 잘 써졌네요, 중간에. 그 다음에 시절이든 사람이든. 중간에 딱 잘 써졌어요. 꾸준함이 너의 미래를 밝힐 것이다. 좋아하는 말인데요. 꾸준함이 너의 오른쪽에 좀 쏠릴 것 같아서 짧게 끝냈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가면 좋은 사람을 만난다. 좋은 방향으로 가면 좋은 사람 만난다. 그녀들은 신의 정원에 핀 백만송이 꽃처럼 아름다웠다.
아름다웠다를 좀 작게 써야 될 것 같아요. 자꾸 밑으로 내려가는 것 같아서 조금 위로 올려줄게요. 작게 쓰면 기본적으로 얇게 쓰셔야 돼요. 이렇게 썼습니다. 비를 맞으며 걸어가는 사람에겐 우산보다 함께 걸어갈 누군가가 필요한 것임을. 비를 맞으며 걷는 사람에겐 우산보다 까지 쓰고 함께 걸어갈 누군가가 필요한 것임을을 다음 줄에 써야 될 것 같아요. 함께 걸어갈 누군가가 필요한 것임을. 썼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언제나 봄. 언제나는 좀 작게 쓰고 봄을 크게. 그래도 괜찮은 하루. 그래도 괜찮은 하루. 좀 크게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대 굳이 사랑하지 않아도 좋다. 색깔 예쁘네요. 그레이프 퍼플. 계절은 서로 싸우지 않아. 계절은 서로 싸우지 않아. 이렇게 붓펜에서 낼 수 있는 가장 두꺼운 선을 쓰면은 강약의 변화가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조금 더 느낌 있게 쓰실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더딘 것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멈출 것을 염려하라. 얘는 한번 세 줄로 써볼까요? 중요한 것은 어딘 것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멈출 것을 염려하라. 이렇게 세 줄로 써봤습니다. 연꽃은 진흙탕에서 나왔지만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다.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다. 너무 크게는 못 쓸 것 같아요. 앉는다를 작게. 써봤습니다. 마지막이네요, 벌써. 마지막은 고동색으로. 남김없이 준다고 해서 바닥나는 마음은 없다. 바닥나는 마음은 없다. 자, 이렇게 해서 80개를 다 써봤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고 써서 지금 손목이 조금 아픈데 여러분들은 중간중간 멈추면서 쓰면은 손목도 안 아프고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